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맹세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고요. 저번에 이제 일자허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일자허리의 반대인 이제 과하게 꺾인 과점만 허리인 분들을 위한 루틴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 과점만 허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옆에 이제 제 실제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허리뼈는 5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점만이라고 하면 이 5개의 척추뼈가 과하게 이제 C자 곡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오히려 역시자에 가까운 곡선이 무너진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4번과 5번에서 과하게 곡선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신전되어 있는 듯한, 이제 허리가 과하게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4번과 5번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곡선이 무너져 있는 형태인 허리의 윗부분은 신전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곡선이 생겨져 있는 허리 아랫부분은 굴곡을 해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의 윗부분을 신전을 해주고 허리 아랫부분은 굴곡을 해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자 허리 루틴과 약간 겹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이들 저는 허리가 과하게 꺾여 있는데 1번 동작과 3번 동작 같이 허리 곡선을 더 만드는 듯한 이런 운동을 해도 되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다시피 과점만인 분들도 결국엔 허리의 상부 쪽에는 C자 곡선이 무너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C자 곡선을 살려줄 수 있는 1번 동작과 3번 동작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로 꼭 허리의 아랫부분을 말아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럼 바로 이완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의 준비물은 다나손 있으신 분들은 다나손 준비해주시고, 웨이브 베개, 또 웨이브 스틱이나 롤러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주시고요. 벨트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누워서 허리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시고 다나손을 허리 아래쪽에다가 둬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펴야 돼요? 허리의 위쪽, 상부 쪽을 펴야 합니다. 자, 우리 손으로 갈비뼈를 만져서 갈비뼈 끝나는 부분까지 쭉 가볼게요. 좋아요. 그 상태로 쭉 뒤로 따라 들어가면 만져지는 부분에 다나손을 둬주시고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아주세요. 처음에는 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힘을 빼볼게요. 자, 천천히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의 속근육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이제 일자허리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허리의 속근육을 푸는 데에는 다나손이 제일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나손이 제일 좋고요. 다나손이 없으신 분들은 웨이브 베개나 웨이브 스틱으로도 풀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절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허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다나손 하나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에도 숨을 꾹 참으면서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다시 한번 숨을 내쉬어주시고, 또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숨을 내쉬어주시고, 특히나 이런 속근육을 풀 때에는 더욱더 호흡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살짝 들고 해주시거나 혹은 방석이나 베개를 밑에다가 받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천천히 엉덩이 살포시 들어주시고 단아손을 1, 2cm 정도만 살짝 내릴게요. 아주 살짝 내려주시고 단아손이 배꼽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배꼽보다는 위쪽에서 지금 이완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자, 좋아요.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단아손 옆으로 빼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펴줘야 하는 허리의 상부 쪽만 단아손으로 풀어봤고요. 우리 이제는 웨이브 스틱으로 요방 현근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웨이브 베개와 웨이브 스틱을 크로스로 두어주시고요. 스틱 중앙에 나의 오른쪽 옆구리를 쏙 끼워볼게요. 골반뼈나 갈비뼈가 닿지 않게끔 위치 잘 설정해서 놓아주시고요.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셔도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팔을 쭉 뻗어서 완전히 체중을 실어볼게요. 놓은 상태에서도 위치 다시 한번 조절해주시고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볼게요. 이때 뒤쪽을 조금 더 중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뒤로 넘어가는 구간을 조금 더 깊게까지 넘어가주세요. 앞으로는 살짝만 숙여주셔도 되고 천천히 반대쪽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천천히 앉아주시고 그대로 천장 바라보고 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발은 편안하게 뻗어주세요. 우리 꼬리뼈를 한번 말아볼 거예요. 골반을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흉추를 다 제한한 상태에서 하부 요추부터 꼬리뼈까지를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흉추를 제한시킬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살짝 든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흉추가 바닥에서 살짝 띄어지게 되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만 말아볼 텐데 꼬리뼈를 어떻게 말아야 하냐면 그냥 골반만 슉 말아버리면 등이 바닥에 닿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갈비뼈를 들어놓고 등을 바닥에서 뗀 상태에서 그냥 꼬리뼈를 한번 말아보세요. 그러면 허리부터 등까지 바닥에 닿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래쪽 요추만 많은 의미가 전혀 없어지죠. 위까지 다 말아버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갈비뼈 살짝 들어서 유지해주시고 아랫배, 나의 아랫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세요. 완전히. 자, 갈비뼈 계속 들고 있고 계속 납작하게 만드는 힘으로 꼬리뼈를 살짝 마는 거예요. 꼬리뼈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말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납작하게 만드는 힘으로 꼬리뼈가 살짝 말렸다라는 느낌까지만 있을 수 있도록 갈비뼈 들고 있어 주셔야 되고 아랫배는 계속 납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힘 빼고. 좋아요. 그래서 아랫배를 수축하려고 계속 노력해주시면 우리 관략근까지 힘이 들어가면서 꼬리뼈가 아주 살짝 말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등이 절대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갈비뼈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완전히 찰싹 붙여주세요. 아랫배를 수축하는 힘으로 꼬리뼈를 말아볼까요? 상당히 힘드셔야 됩니다. 갈비뼈 내려가면 안 되고 갈비뼈 유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수축하는 힘으로 꼬리뼈까지 말아주세요. 되게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3, 2, 1. 후, 힘 빼고. 자, 지금까지 하시면서 움직임이 되게 과하게 일어나고 계시다면 엉덩이가 뜬다거나 골반 자체가 말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허리와 등을 말아버리고 있을 확률이 되게 커요. 육안으로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나한테도 느낌이 되게 미세하게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갈비뼈 살짝 띄우고 갈비뼈 띄운 상태 유지해주셔야 되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 자, 갈비뼈 들고 있고 아랫배만 납작하게 내 아랫배가 완전히 민재가 된다 생각하면서 수축해주세요. 자, 수축하는 힘으로 꼬리뼈를 말려고 노력. 아주 살짝 말려요. 아주 살짝.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수축하는 힘으로 꼬리뼈 말아주세요. 5, 4, 3, 2, 1.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음 동작 레그레이즈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워밍업이 L무브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도 되게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갈비뼈만 살짝 띄워서 흉추 제한시켜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 자, 아랫배를 수축하는 힘으로 꼬리뼈를 살짝 말아주셔야 돼요. 갈비뼈 바닥에 닿지 않아요. 등 바닥에서 띄운 상태 유지하면서 아랫배 수축. 5, 4, 3, 더더더, 2, 더 납작하게. 힘 뺄게요. 그래서 아랫배를 수축하지 않고 꼬리뼈를 말려고 하면 골반을 마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흉추를 띄워놨기 때문에 골반을 못 말죠. 그래서 꼭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해주시면서 꼬리뼈를 말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두 세트 더 해볼게요. 갈비뼈 살짝 띄워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강하게 수축. 자, 아랫배 수축하면서 꼬리뼈 조금 더 마세요. 자, 저도 지금 첫 세트보다는 훨씬 더 꼬리뼈가 잘 말리는 상태이고요. 계속 더 말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더 강하게 수축. 자, 갈비뼈 띄고 계셔야 돼요. 3, 아랫배 더 납작하게. 2, 한 번 더. 후,
힘 빼고. 그래서 영상으로 보실 때에도 저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으시긴 할 텐데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따라와 주셔야 되고 정말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느낌을 딱 아실 거예요. 자, 갈비뼈 살짝 들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 자, 우리 아랫배는 배꼽 아래쪽에 있죠? 요 아랫배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면서 꼬리뼈를 말려고 노력. 골반까지 마는 거 아니고요. 꼬리뼈만 살짝 말려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꼬리뼈 살짝 말아볼게요. 관략근까지 힘이 들어가죠? 자, 갈비뼈 띄우고 계셔야 되고 3, 2, 1, 후, 힘 빼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레그레이즈를 해볼 텐데 우리가 말아야 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양손으로 골반 앞쪽 제일 튀어나온 두 개의 뼈를 만져주시고 배꼽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딱 이 삼각형 배꼽과 골반 사이에 있는 부분만 말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대략 90도 혹은 12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 골반과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동작을 맞춰주시고 우리 방금 꼬리뼈 말았던 동작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갈비뼈 살짝 띄워놓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무릎을 끌어당기세요. 이때 등을 붙이면서 무릎을 끌어당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등 띄워주시고 갈비뼈 살짝 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수축하면서 무릎을 배꼽까지만 끌고 오세요. 자, 갈비뼈 띄우고 있어요, 지금. 무릎을 배꼽까지만 끌고 오세요. 많은 힘으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3, 2, 1, 후. 힘 빼고. 자, 우리 지금 1세트 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갈비뼈 들어서 흉추와 허리의 윗부분이 바닥에 붙지 않도록 제한을 시켜놓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하는 힘으로 무릎을 배꼽까지만 당겨주셔야 돼요.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갈비뼈 살짝 들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먼저 수축을 하시고요. 꼬리뼈 마세요. 그 많은 힘으로 무릎을 배꼽까지만 당겨볼게요. 자, 아랫배 더 납작, 더 납작하게 갈비뼈 들고 계시고 5, 4, 더 당겨볼까요? 3, 2, 1, 후. 힘 살짝 풀었다가 자, 다시 해볼게요. 갈비뼈 살짝 들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강하게 수축. 자, 갈비뼈만 띄고 계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수축하면서 골반을 통째로 다 들어 올린다 생각하세요. 고관절을 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골반 자체를 들어 올려서 무릎이 배꼽까지 당겨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3, 2, 1, 후, 힘 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관절을 접으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꼬리뼈 많은 힘에 의해서 들려야 돼요. 자, 다시 갈비뼈 살짝 띄우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세요. 그 상태에서 꼬리뼈를 말아볼게요. 계속 많은 힘으로 무릎을 배꼽까지 당겨주세요. 이때 갈비뼈 살짝 들고 계셔야 되고 너무 바닥에 붙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복부 더 수축, 부들부들 떨리셔야 돼요. 아랫배에 강한 자극 있으셔야 되고 3, 2, 1, 후. 다시 해볼게요. 갈비뼈만 살짝 띄워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강하게 수축. 아랫배 더 꽉 붙이세요. 그 상태에서 꼬리뼈만 말아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을 더 해주시면서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만 끌어당겨주세요. 이때 고관절을 접으면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골반 자체를 완전히 말아 올리려고 노력. 아랫배 더 수축, 갈비뼈 들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더 수축하면서 끌어당겨주세요. 3, 2, 1, 후. 힘 빼고. 다시 갈비뼈만 살짝 들어주시고 들이마시고요. 내쉬면서 아랫배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세요. 더더더더. 안 되시는 분들 괜찮아요. 계속 노력해주시고 꼬리뼈 살짝 말아볼게요. 꼬리뼈 많은 힘을 조금 더 사용해서 골반을 완전히 다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서 무릎을 배꼽까지 끌어당길게요.
자, 이때 갈비뼈 살짝 들고 있으셔야 되고 무릎 과하게 몸쪽까지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허리 말리죠? 3, 2, 1, 후.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플랭크까지 하면서 복부를 더 단단하게 잡아놓고 마무리로 L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플랭크는 네 발 기기 자세를 먼저 취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플랭크를 해볼 거예요. 어깨 밑에 손목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골반 아래에 무릎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깨 넓이 정도로 팔과 다리를 다 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번에 플랭크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날개뼈가 뒤로 쑥 빠지지 않도록 날개뼈를 앞으로 빼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복부를 수축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네 발 자세에서 복부를 수축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갈비뼈, 복부, 아랫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하게 수축을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아주시고 배꼽 끌어당겨주시고 배꼽 아래도 끌어당겨주시고 관략근까지 힘을 꽉 줘볼게요. 계속 날개뼈 앞으로 빼고 계시고요. 갈비뼈, 배꼽, 아랫배, 관략근 모두 다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5, 4, 3, 더 강하게 수축 2, 1, 후, 힘 빼고. 그래서 지금 갈비뼈 한번 닫고 배꼽 위치, 복부의 중앙을 한번 꽉 닫아주시고 그 아래, 아랫배 부분 닫아주시고 마지막으로 관략근까지 힘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복부 안쪽이 수축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다시 날개뼈 앞으로 빼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요. 배꼽 닫고 아랫배 닫고 관략근까지 힘 꽉 주세요. 자, 힘 풀지 마시고 계속 힘 유지하고 호흡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숨 살짝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꽉 조여주세요. 3, 2, 1, 힘 빼고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까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복부 수축해주시고 무릎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10개를 다 세워놓고 해주셔야 돼요. 자, 날개뼈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 보내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배꼽 닫고 아랫배 닫고 관략근까지 힘 꾹 주신 상태. 레깅스를 입고 계시다면 레깅스가 헐렁해질 정도로 복부가 수축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만 살짝 띄워주세요. 무릎 띄우고 버틸게요. 복부 수축 5, 4, 날개뼈 앞으로 빼고 3, 2, 복부 수축 1. 자, 이때 날개뼈가 뒤로 빠져버리면 어깨가 상당히 아프겠죠? 그래서 무릎을 들었을 때에도 내가 더 안정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밀면서 날개뼈를 빼주셔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버티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해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배꼽 닫고 아랫배 닫고 관략근까지 힘을 꽉 조여주셨으면 전체적으로 힘이 꽉 들어갔죠? 자, 무릎 들어볼게요. 좋아요. 다시 들이마셨다가 날개뼈 빼고 갈비뼈 닫고 배꼽 닫고 아랫배 닫고 관략근까지 꽉 조이세요. 5, 4, 3, 2, 1. 힘 빼고 다시 한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앞으로 빼주시고 갈비뼈 닫고 배꼽 닫고 아랫배 닫고 관략근 힘 주시고 무릎 띄워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갈비뼈 꽉 닫고 배꼽 닫고 관략근 닫고 5, 4, 날개뼈 앞으로 빼세요. 3, 2, 1. 힘 빼주시고 자, 우리 벨트를 묶고 L무브 자세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벨트 묶어주셨다면 천천히 누워주세요. 우리 이제 베개 위치를 다 알맞게 놓아주셨겠지만 평소에 둔 위치보다 1, 2cm 정도 살짝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위치 다 맞춰주셨으면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 역시나 지금까지 계속 복부 수축을 했기 때문에 L무브도 복부 수축, 특히 아랫배를 수축하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각도 90도
어깨 힘 빼주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수축하면서 내렸다가 그대로 위로 업. 하나, 복부 수축. 둘, 내릴 때 복부 수축. 셋, 넷, 다섯, 무릎 각도는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섯, 배 힘. 일곱, 자, 아랫배 힘. 여덟, 아홉, 열. 내릴 때 복부 강하게 수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중해서 할게요. 여섯, 배가 볼록해지지 않도록 복부 수축하면서. 일곱, 여덟, 아홉, 20. 좋아요. 다리 내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한 세트에 20개만 하는 이유는 최대치 집중을 해서 복부를 계속 수축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라고 이제 개수를 좀 적게 설정을 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다리를 올려주시고. 혹시나 베개가 너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무릎 각도 90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내렸다가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수축. 둘, 아랫배 더 수축. 셋, 노력만 해주시면 돼요. 넷, 다섯, 여섯, 아랫배 힘. 일곱, 아랫배를 납작. 여덟, 아홉. 관략근까지 같이 힘을 전체적으로 줘볼게요. 열, 열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아랫배 수축. 여덟, 아홉. 마지막 20. 그래서 과전만인 분들은 아랫배가 좀 많이 나온 듯한 체형이 많으실 텐데 요 루틴대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은 일단 당연히 과전만이 나아지면서 아랫배도 좀 들어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로 계속 우리 복부 속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라인도 정말 많이 다듬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세트 해보도록 할게요. 다리 위로 업. 무릎 각도 90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 수축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나, 복부 수축. 둘, 자, 내릴 때 배 힘. 셋, 넷, 아랫배 더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좋아요. 천천히 다리 내려주시고 베개 옆으로 치워주시고 벨트 천천히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맹세 프로젝트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맹세 프로젝트를 끝까지 따라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한 번만으로는 사실 감이 안 잡히는 루틴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루틴을 꼭 저장해 놓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맹세 프로젝트 끝 마무리가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까지 이제 열심히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걱정과 응원을 계속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올릴 예정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자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루틴 영상 또 특히 3월에는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아침에 할 수 있는 카스와 섞어서 아침에 할 수 있는 루틴과 그 다음에 카스와 또 S&P 동작을 섞어서 60분 정도 이제 운동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 두 가지 루틴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맹세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맹세 프로젝트 처음 올린다고 했을 때 다 열심히 따라와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분을 뽑아서 제가 상품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영상까지 다 마치고 나서 3월 25일쯤에 열심히 선점을 해서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를 계속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화이팅해서 해주시고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